네, B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동행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구 보건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졸업생분들도 각 분야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분들을 어렵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학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지우 모토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대구 보건고등학교 보건간호과를 졸업하여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지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구 보건고등학교 반려동물 케어과를 졸업하고 현재 사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모덕연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우 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대구 보건고등학교 보건 간호과를 졸업했다고 하셨는데, 이 과는 혹시 어떤 걸 배우는 과일까요? 네, 보건 간호과는 간호 실무와 행정을 중심으로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제 간호와 보건, 위생의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제 인체의 해부학이나 혈관 주사, 근육 주사, 보건 행정, 공중 보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을 배우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덕연 씨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반려동물 케어과가 어떤 과인지 또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저희 반려동물 케어과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있는 학과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수의 보조나 이제 미용을 중점으로 배우는 곳이고, 그 외에 훈련, 페푸드, 사육, 이런 전반적인 동물에 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는 과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4년 전에 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네. 덕연 씨께서도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대구 보건고등학교의 반려동물 케어과를 진학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나요? 네, 저는 일단 유년 시절부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었는데, 네. 그 관심이 제 꿈으로 바뀌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고등학교에 어디로 진학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보건고등학교 이제 반려동물 케어과가 유일하게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고, 저도 그걸 이제 찾아보게 되다가 학교 설명회 를 한번 들으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확고하게 나는 여기 진학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우 씨도 이 대구 보건고등학교의 보건 간호과로 진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보건 계열로 이제 진로가 정해진 상태에서 네. 고등학교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건 직렬의 그 직업들을 살펴보다가 보건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간호사까지 다양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특성화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건고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까지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분다 이유가 정말 타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우 씨께서는 이 보건 간호과를 졸업해서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되셨잖아요.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학교에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보건직 공무원 데뷔반 방과 후 수업을 듣고 필기를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시험 과목인 공중보건, 환경보건, 생물, 요런 필기 준비를 도와주셨고, 이제 면접 준비까지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의 면접이나 발음 교정 같이 이제 밤낮 없이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덕연 씨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육사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학교에 어떤 교육 과정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셨나요? 교육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실습을 나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총두 번에 나눠서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랑 이제 MOU를 체결한 이제 회사에 이제 실습을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육 쪽으로 꿈이 있는 걸 품고 있었으니까 이제 사육 쪽으로
실습을 갔던 거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직접 이제 동물과 교류도 하고 이렇게 네. 동물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사육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네.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사육사가 되셨는데 네. 졸업하고 그럼 현업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조금 일이 능숙해지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직장에서 또 현업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저도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보건고등학교는 이제 나중에 취업을 중점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교내 면접을 자주 보는데요. 저는 이제 교내 면접을 처음에 본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떨리고 이제 낯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교내 면접을 많이 보면서 말하는 연습도 많이 되고 이제 자신감도 좀 넘치게 돼서 그 부분이 나중에 취업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우 씨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현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얼마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그 시기 때 제가 감염병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역학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걸 토대로 이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학교에서 어떤 배운 게 현장에서 사용되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뿌듯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참잘 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 주변 친구들도 졸업 후에 여러 곳으로 취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우 씨 친구들께서는 보통 어디로 취업을 많이 하셨나요? 이제 국가직 지역 인재 공무원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병원에서 이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친구와 그리고 간호대학까지 가서 이제 간호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덕연 씨께서도 이 반려동물 케어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어디에서 또 일을 하고 있던가요? 제 친구들은 이제 애견 미용사를 하거나 애견 훈련사 아니면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 테크니션 그리고 이제 브리딩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두 분 다 친구들께서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진학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중학교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대구 보건고등학교를 추천하고 싶은지, 추천하고 싶다면 그 이유가 뭔지 덕연 씨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중학교 친구들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저도 그랬고 그냥 고등학교 설명회 같은 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려과 쪽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네, 보건고등학교 반려동물 케어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반려동물 케어과의 강점은 이거다.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 강점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학생들 사이가 교우 관계가 엄청 좋기 때문에 이제 서스럼 없이 이제 누구 한 명도 소외되는 친구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네. 따뜻한 그런 학원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우 씨도 대구 보건고등학교 보건 간호과를 꿈꾸고 있는 예비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특성화고의 장점을 잘 파악하여서 이제 자신만의 목표를 정하고 특히 저처럼 보건 계열로 진로가 이제 생각이 되었다면 대구 보건고를 엄청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의 길과 대학 진학까지 다 잡은 보건고등학교는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학교라서 엄청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 보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대구 보건고를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